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.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. 쓴바 같은 거. 아유, 뭐 도시에서는 진짜 쓴바가 뭔지도 모르시겠네요. 미나리입니다, 미나리. 아삭미나리. 저한테 정말 민들레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연락하십시오.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침에요. 채식을 1시간 정도 먹어요. 1시간. 1시간 정도 먹고 천천히 꼬르륵 씹어서 한 잔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요. 제가 만든 차도 마시는데 이번에 누가 원두커피를 갖고 왔더라고요. 갖다 준다고. 그런 거 생기면 갈아서 원두 맛있게 내려서 원두도 한잔 마시죠. 먹방 끝나고 토마토 껍질째 오늘 보내 땅준적거의없어요. 그 여러분들 라면 먹방은 라면만 맛있는 게 아닙니다. 채식이 순수한 그 채식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? 정말 채식의 맛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 오십시오. 제가 저희 집의 맛을 보여드릴게요. 어제 이건 어제 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먹어야 또 오늘 또 오후에 점심 먹고 오늘 또 가가지고 또 풀 뽑으면서 필요한 것도 오늘 먹을 거 해보면 다시 또 맛있게 나물 해서 먹을 수 있어. 만 진짜 완전한 채식만 해도 몸이 정말 정확할 거예요. 견과류나 같은 거요. 사실 인터넷상으로는 우유에다가 뭐 볶아가지고 먹으라고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우유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유는 소한테 소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
성장 호르몬을 먹이고, 그리고 지금 소한테 먹이는 염물들이랑 이런 것이 옛날에 순수한 풀이 아니고, 지금 유전자 거의 GM으로 된 사료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 우유를 먹었을 때큰 이익이 없어요. 사실은. 그래서 차라리 볶아가지고 꼭꼭 씹어서 야채하고 먹으면 굉장히 소화가 도와주거든요. 길이가 단백질이 많다 하니까 길이를 먹고 볶아서 먹고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같이 먹어주면 안 좋은 거는요, 안 좋은 지방 그런 거는요, 다 배출되게 돼 있어요. 우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화가 그게 별로 없어요.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. 그리고 큰 이익이 없다 생각해요. 옛날부터 모자라는 사람 보고 속이 경읽게 한다 그러잖아요, 그죠? 좋은 인자로 된 것들을 먹어야죠. 그 기쁜 뜻은 아시겠죠? 우유 드시면 안 됩니다. 여기에다가 야채 생을 드실 수 없으면 뭐 이렇게 과일 갈아서라도 이렇게 과일이 좀 토마토 같은 거 갈아서 이제 한컵 두고 길이나 견과류하고 크게 드셔도 되죠. 꼭꼭 씹어서. 먹고 싶지만 참겠습니다. 소리 다 배웠는데요? 견과류 좀 남았습니다. 오늘 못 가져 입었습니다. 일하다 보니까. 금방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저는 토마토는 과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, 토마토는 나의 식사다 생각하기 때문에 토마토 대신 아침에 뭐 망고를 먹을 때도 있고 이제 사과도 먹을 때 있고 한데 오늘은 맛있는 망고. 이거는 망고 토마토가 양좀 커가지고
배가 부를 정도 됐습니다, 이제. 근데 이걸 좀더 먹어주지 않으면 몸에서 제가 지방을 축적하려고 그래요. 또 이제 우리 주인이 밥이 안 먹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지방을 또 여기 좀 중부지방에다가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먹어줄게. 응? 지방 좀 저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. 누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? 당신의 밥상 속에 있습니다. 오늘 하루의 도를 놓치지 마십시오. 여유롭게. 준비한 식사는 다 마쳤습니다. 오후 시간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커피 바로 먹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쉬었다가 뚜껑 해놓고 원두 커피 내려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다 힘내십시오.